이와 같이 한국 대학에서도 AP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 적게 그러면 제출을 하느냐, 오프라인 페이퍼 리포팅 방식인지, 온라인 스코어 리포팅 방식인지, 그리고 각각의 전형 요소별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오프라인 페이퍼 리포팅은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성적표가 집으로 발송돼서 오는 경우죠. AP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지로 성적표 페이퍼 발송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페이퍼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출력본, 흔히 얘기해서 스코어 리포팅 또는 온라인 리포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것에 한국 대학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대학 말고 다른 외국 대학들도 일부 한계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서 스쿨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쿨 코드로 직접 칼리지 보드에서 대학으로 보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불확실합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프레스티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대학들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리포팅, 스코어 리포팅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이 인터넷 출력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일단 칼리지보드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성적표를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그 페이퍼에다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이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대학에서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출하게 되고 대학은 그와 같은 페이퍼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칼리지 보드에 진입해서 그 학생이 성적이 페이퍼대로 제출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 다른 과목의 AP 성적이라든지 또는 제출은 하는 동일한 과목이지만은 예전에 안 좋았던 성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AT나 AP 등 칼리지 보드 시험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나머지 성적들이 다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AP 성적이 제출했던 것은 5.0이나 4.0이 한 과목 있고 나머지가 다 3.0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학년, 11학년 때 봤던 AP 성적이 3.0이나 4.0이더라고 하더라도 12학년 때 본 AP 성적이 4.0이나 5.0으로 상향되어졌을 때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 대학들에게 제출할 때는 온라인, 완벽한 온라인 리포팅 부분 것은 어렵고 스코어 리포팅 방식으로 인터넷 출력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형별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년 특례 9월 학기 입학 부분 것은 제출의 한계를 갖는다라고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항공대는 9월 학기 12년 특례 입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제국민 3년 특례와 12년 특례 3월 학기 입학 부분 것은 7월 초에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 치른 과목을 명기해서 지원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로 제출하는데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이 부분인데, 결국은 내년 3월 학기 입학을 기준으로 해외고졸 수시로 지원하는 9월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AP 성적을 제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7월 중순에서 7월 말 경우에 AP 성적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3월 학기 입학이지만은 제국민 3년 특례와 12년 특례 학생은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학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입학자의 확인을 해서 내가 AP 이그잼을 5월달에 무슨 과목을 받고 이 과목의 성적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치른 과목을 명기해서 지원한다. 즉 여러분이 제출하는 서류에 주로 기타 서류 목록표라든지 이와 같은 난에다가 AP 치른 과목을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는 7월 초에 마감이 됩니다만은 대학에서 재국민 특례 3년 전형에 대한 입시 사정을 7월 중순서부터 8월 초중순까지 해서 그 이후에 AP는 7월 말에 이미 온라인상에 떠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AP 성적을 입시에 감안해서 8월 초중순 이후로 합격자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5월달에 봤던 AP 이그잼의 성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잘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확실히 5.0 또는 4.0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이와 같이 과목을 기타 소리 목록표에다가 명기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 5.0이라고 생각했는데 4.0이라든지 아니면 4.0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3.0이 떠버린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학생의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렸던 국내고 졸업이나 국내고 졸 예정인 학생들의 AP 이그잼을 봐서 AP 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해외고 졸이지만은 특례 자격과 무관하게 수시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은 7월 중순서부터 7월 말 사이에 AP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성적으로 제출하고 제출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인터넷 출력본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P의 용도를 미국 대학 중심으로 입학 후 학점 인정이랑 입시 과정에서 해외 대학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 기준으로 알아봤고 한국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